오랜만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게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잖아요. 오히려 뒤로 빠지고 뒤로 전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거기다가 보니까 뭐 호재는 없고 전부 악재만 쌓여있고 이러니까 이러다가는 앞으로 정말 이거 자기들은 그냥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패를 못 면하겠다 이런 위기감이 아마 그뭐 캠프 안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 완전히 만연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말 약이 없다.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야, 그래도 어쨌거나 이해찬 전 대표 이 양반이 나서면 위기 돌파해서 이 양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위기 돌파의 실적도 보이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권 안에서 특히 친문계라든지 이런 진노까지도 포괄하죠. 친노까지도 이런 저 이른바 주류 이쪽을 지금 장악해가지고 영향력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아, 있다. 이해찬이다. 이래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건강도 많이 회복을 했다고 그래요. 전에는 뭐 그냥 80 노인처럼 그렇게 다니는데 사실은 뭐 나이로 보면은 우리 이 교수님보다 한참 아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어른 노릇을 아직 거기다 뭐 다하잖아. 70도 안 됐을 겁니다. 실질 나이가. 예, 실 나이가.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인 것처럼 행세를 어른 행세는 많이 하는데 했지. 어쨌든 뭐 민주당이나 현 정권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해찬 전 대표는 김종인 하면은 또 맞수 아닙니까? 맞을 수, 맞장부터 보자. 아직까지는 내가 다 이겼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찬 선생이, 이해찬 전 대표가 아마 가장 자신 있다고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나 김종인이 이긴 사람이야, 이거겠지. 김종인 하면은 내가 뭐, 그럼. 3전 3승이나 양반이 아마 1988년 13대 그 총선 때 관악을에서 이해찬이가 초선으로 이제 처음 정치신으로 36살 먹을 때 DJ가 젊은 피그 수혈해 가지고 젊은 피 이제 영입한다 해갖고 그때 나가 가지고 김종인이는 그때 재선이었습니다. 비례대표 하고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했는데 져버렸죠. 그후로는 이제 김종인 이전 위원장은 지역구는 안 나갔지. 지역구는 안 나가고 비례대표만 해서 5선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우리가 저기 김종인 저 지금 그전 비대위원장이 이 양반이 그 5선을 비례위 대표를 했다는 것은 기록이거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비례대표를 시킬 만한 이유는 또 있었을 거 아니야, 아, 그럼요. 또. 그러니까 그런 그냥 점에서 시켰겠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시켰는데, 어쨌든 이해찬은 그 후에도 2016년에 봉천에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당시는 잘라버렸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 공천에서 배제해버린 게 이해찬 정청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청래는 김종인 소리만 나오면 그냥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갈구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고. 그리고 어쨌든 지난해 4.15 총선에서 또 완승을 거둬버렸단 그냥 서력을 했을 정도가 아니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선생으로서는, 이해찬 전 대표로서는 아주, 김종인이 같으면, 당신이 나뭐 잘라냈어? 근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당했어? 이게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분위기도 민주당에서 아마 높이 사고 싶은 분위기일 거예요. 김종인하고 이해찬 둘이를 서로 붙여놓으면 기세는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때그 정부과 형사들한테 정치한다고 당했던 사람들은 가서 두드려 맞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려가서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돼도 그 형사만 보면은 슬슬 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나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DJ 정권 되면서 그 전에 뭐 김옥두르다든가 권노갑 이런 분들 많이 불려가서 혼이 났잖아요. 그러면 탁 씻고 나고 실세가 됐는데도 그 사람들 보면은
아주 조용해진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한번 기가 죽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병아리 때 쪼인 닭은 장닭이 돼도 진다는 거 아닙니까? 쪼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도 기세싸움이라는 측면도 있거든. 그 기세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는 다른 누구를 내세워도 김종인 그전 위원장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는데, 꺾을 수 있다면 이해찬. 그다음 또 하나는 당내 이렇게 지금 서로 분열된 이런 것을 통합해가지고 결집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원팀으로 끌고 갈수 있는 책임자는 누구냐? 또 이해찬. 이렇게 되니까 이해찬이 지금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또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황교익이라는 사람의 그 무슨 경기 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싸고 그렇게 내분 비슷한 게 벌어졌을 때 이해찬이가 나서 딱 한마디 하니까 착 정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이 운동권 또 친문 친노 세력에서는 이해찬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뭐 이해찬이가 전면에 나서면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뭐 친노 친문은 그럴지 모르지만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측면이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크죠. 중도층 같은 데서는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찬 씨가 워낙 그 저기 이쪽에 친문 뭐 친노 이쪽을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크게 자기 스스로 부각시키고 이랬으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쩐지 저 사람은 좀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다. 좀 거부가잖아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도 정치권 내에서도 이해찬 씨가 그렇게 등장하면 중도 쪽에서는 오히려 이탈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측면도 저 일부는 있대요.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 다만 이 패배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자냐 이럴 때는 이해찬밖에 없다 이런 또 분위기도 있고 이러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선수들이 나서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선거는 큰거 지려본 사람들, 대선에서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나서야 역시 된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의 등판론과 함께 지난 총선 때 이렇게 3인방이 됐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문재인의 뭐 복심이라는 또 이근영 윈지코리아 오너입니다. 그 여론조사기관 그 사람도 이재명 선대위에 뭐 전략실장인가로 들어갔는데 양정철이라든가 이근영 이런 사람들이 전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여러 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완전히 그냥 팽당했다. 뭐별 효용가치가 없어 했다는 거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양정철이 그동안 뭐 김경수다 이재명이랑 같이 그렇게 뭐 화합의 자리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맏형 역할도 했는데 그럴 리가 있느냐. 뭔가 지금 막후에서 크게 한판 뒤집을 수 있는 무슨 작전을 펴는 거, 드루킹 것 같은 작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여기도 또 설설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선이라 큰 대휘전을 앞두고 뭐 이건 진영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그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뭐냐면 그 안에서도 세력 다툼이 있는지. 그래서 양정철이 뭐 이근영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밑에서 아주 저기 크게 이렇게 부각됐던 사람들 이재명이고 과연 저런 사람들 하고 같이 일하려 하겠냐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고 교수 말씀하셨듯이 저런 사람들 그냥 가만 내버려 두겠냐 뒤에서 뭔가 어떻게 큰 역할을 지금 암암리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 지금까지는 뭐그 사람들 없어도 할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다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하니까 결국은 저 사람들도 불려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다음 이해찬이 들어가면 역시 양정철이면 이건영이도 딱 같이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가동시키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그 만약 이해찬 대표가 들어가면 또 역시 뭐 양정철 그때도 이제 저 지난 대선 3인방이 돼가지고 지난 그러니까 네, 총선을 다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양정철도 지난 경선 때도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조직이라든가 전략적 그런 전략 지원 이런 것을 물밑에서 해왔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나, 전면에 나서서 일을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해찬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공을 들여서 그쪽으로 모셔온 거 아닙니까? 좌장으로. 예, 예. 자기 운동권 경력이 없어서 늘 아웃사이더였는데 이해찬 대표를 딱 자기 쪽에 모셔왔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지난 그 도지사 경선 때도 전해철보다는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밀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의 보좌관했던 이화영이 전 의원입니다. 뭐. 예. 그 사람이 도지사 선거 때 선대본부장하고 그래갖고 지금은 저 킨텍스 사장하고 있는데 예. 그 보좌관했던 이한성이가 화천대요. 화천대요. 천화동인. 천화동인도 마찬가지고. 1호 대표였습니까? 예. 오오. 그거 아닙니까? 맞아. 그래서 다 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쫙 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완영도 성균관대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동권들을 민주당에 이재명과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별을 못 딴 거. 그 운동권 해갖고 깜빵에 몇 번 갔다 와야 거기서는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별이 많을수록. 그걸 보완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사람들 외에도 그 삼철이라는 사람 중에 이 양정철은 그렇고 전해철이는 뭐 행자부 장관으로 있어서 지금 선거 이재명 쪽에 좀 유리한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겠느냐 경찰을 지휘하면서 하는데 이호철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호철 그리고 유시민 문성근 이런 사람들도 등판 채비를 지금 하면서 신발끈을 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 과거에 지도력을 그 입증했던 사람들, 예? 또 이 뭐냐면 지금 이 좌파 정권 그 지지 세력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보인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해찬 전 대표가 만약에 정말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양정철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동원되게 될 것이고 호출 받아가지고 소환되게 될 것이고 그 지금 말 유시민 뭐 문성근 이런 사람들도 나 모르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양정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얼핏 듣기로는 지금 이 중도로의 확장이 가장 이재명도 급하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들이 흔히 중도 인사라는 거물급들을 물밑에서 조용히 접촉하면서 딱 드러내놓고 이런 분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 작업을 물밑에서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뭐 사실 여부는 제가 현장 취재를 안 하니까 알 길은 없지만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들은 그런 쪽에 좀 조용히 접촉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중도 인사들이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 선언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모색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들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매우 희소식이 중앙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던데 그 홍영님이라고 여론조사 전문기자죠. 대선 4개월 전에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대부분 이겼더라.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시작되고 그런 선거전이 이런 직선제 선거전이 치러진 1992년 그 이전에 일로 삼김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여론조사를 그 이후 여섯 번이 치러졌는데 다섯 번은 4개월 전에 앞선 후보가 이겼고 딱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했을 때 그때는 이회창이가 앞섰는데 단일화하면서 뒤집었고 나머지는 4개월 전에 앞선 후보들이 전부 다 이겼더라. 근데 지금 4개월 딱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 이상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일보의 홍영님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상당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그것도 물론 이제
뭐냐, 그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 사실은 지금 기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사실이죠. 예.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제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으로서 보면, 지금은 그냥 주춤거릴 정도가 아니라 뒷걸음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전체 그 국가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 분위기가 오래 전부터 조성됐던 거 하루아침에 꺾이는 그런 건 없다고요. 예. 천지 무슨 대사건이 나기 전에는 그런 점에서 이런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야, 아무리 둘러봐야 윤석열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민심이 하루아침에 아, 아니야 이재명이야 이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추세로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 훨씬 윤석열 쪽이 유리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또 이 4개월 전 여론조사에 앞선 후보가 6번의 이런 대선 중에서 5승을 했습니다. 83%의 승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실수만 없다고 한다면은 현재와 같이로 윤석열 후보가 뚜벅뚜벅 진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경우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으로 말하란다면 저는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예. 희망하기 때문에 희망이 너무 이제 커지면 믿는 건데 예. 저는 믿습니다. 예. 뭐 믿는 대로 되겠죠.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